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연방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러시아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던 FBI 국장을 해임한 것은 사법 방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인데요. 민주당은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돼도 부통령인 마이클 펜스가 계승하게 되는 현실에서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엄청난 도박을 강행하고 얻은 실익이 모호한 상황입니다. 또한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탄핵안 통과에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를 들어 탄핵안을 공식으로 하원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셔먼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장을 갑작스럽게 해임한 것은 헌법상 탄핵 사유인 사법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민주당이 당론을 추진한 것은 아니어서 이번 탄핵안이 당장 힘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러시아 스캔들이 계속 확산되고 있어 탄핵 전국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탄핵안은 하원에서 정족수의 과반, 상원에서 정족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통과됩니다. 현재 하원과 상원 모두 공화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어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하원에서 24명, 상원에선 19명의 공화당 의원 이탈표가 나와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 의회에서 추진된 탄핵안은 한 번도 공식으로 가결된 적이 없습니다. 1974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탄핵 절차가 본격화되기 전에 자진해서 사임했고 앤드류 존슨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KBN 뉴스 김지수입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회관 건축을 위한 기금 모금을 위해 한인회보를 발간합니다. 한인회 역할을 알리고 이민 생활에 꼭 필요한 각종 정보를 담은 한인회보는 오는 11월 배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회보 발간을 추진합니다. 뉴저지 한인회관 건립 기금 모금을 위한 한인회보는 이민 생활에 필요한 유익하고 풍성한 정보를 담아 올해 11월 한인사회에 무료로 배부될 예정입니다. 뭐 1년에 한 번 나오는 그런 회보이니만큼 모든 분들이 1년 동안 소장할 수 있는 값어치가 있는 그런 회보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회보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익금들은 한인회관의 건립에 쓰여질 계획입니다. 한인회보 발간위원회는 총 150페이지, 2만 5천부 인쇄를 목표로 하는 뉴저지 한인회보가 교육, 문화, 예술, 재정관리 등 넓은 범위의 정보를 담은 동포사회에 유익한 자산으로 남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수준 높은 내용의 칼럼을 담기 위해 관련 전문가 섭외가 한창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덧 100년이 넘은 한인 이민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한인 이민자의 이야기를 담거나 한인 단체 소개를 통해 동포사회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충실한 내용의 한인회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좀 알차게 소위 말해서 전문적인 어떤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를 들어서 문화, 예술, 의료, 교육, 보험의 그 분야의 현직에 계시는 최첨단 네, 그 지식을 가지신 분이 글을 써주시기로 했고 이번 한인회보를 통해 뉴저지 한인회가 희망하는 모금액은 약 10만 불. 뉴저지 한인회는 자체 회관 마련을 통해 체질 개선에 나서고 진정 동포사회를 위한 한인회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입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회관 마련을 통해 다양한 문화 행사나 방과 후 교실, 노인복지 등 동포사회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한인회로 성장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박시 의원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원유봉 씨의 후보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11일 원유봉 씨의 후보 자격 소송을 맡은 버겐 카운티 법원의 에스텔라 델라 크루즈 판사는 원 씨가 후보 등록 과정에서 선거법을 어긴 사실이 인정돼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 씨가 버겐 카운티 클럭 오피스에 제출한 후보 등록 청원서가 선거법상 적법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원 씨는 불파계 많은 한인 유권자들의 의견이 무시된 이번 판결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펠팍 시의원 두 명을 뽑는 11월 선거에서 원 씨의 출마는 어렵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최근 수년간 펠팍의 한인 유권자 수가 크게 늘어 한인 표심을 가늠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원 씨는 항소 여부에 대해 며칠간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한편 펠팍 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성명을 통해 원 씨 측은 허위 사실을 기재해 선거법을 어겼으며 이는 유권자를 속이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최일선의 창구가 오픈됩니다. 한국외교부가 해외안전지킴센터를 설치해 해외 테러와 재난 사건 사고에 대응하고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한다고 밝혔습니다. 12일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해외 재난 및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집중적인 초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안전지킴센터 설치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2005년 4월에 설립된 외교부 영사 콜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콜센터에서는 주로 외교부 민원 업무 전반에 대한 서비스와 상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국자는 해외 안전지킴센터는 사건 사고 발생 상황 분석 및 신속 대응 관계 부처 간 협력 추진, 관련 외교 보도 분석 등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독일 동포 간담회에서 24시간 365일 가동하는 해외 안전 지킴이 센터 설치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외교부는 12일 외교부 영사 콜센터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재외국민 보호기구로 해외 안전 지킴 센터 설치에 대한 내용을 이수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장과 자문 위원들에게 보고했습니다. 플러싱 커먼스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상인들에게 이제 보상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플러싱 유니언 스트리트 소상인 지원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유니언 스트리트 소상인 지원 프로그램이 당초 계획보다는 늦어졌지만 오는 13일 본격 런칭합니다. 뉴욕시 경제개발공사는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을 통해 100만에서 150만 달러가량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니언 스트리트 소상인 지원 프로그램은 먼저 상가 내 폐업한 상점들의 간판 철거를 시작으로 언론 광고 등으로 상권을 홍보할 예정이며 홈쇼핑 웹사이트를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은 지난해 12월 아시안 소기업의 경제 기여도와 업주들의 어려움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이번 예산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유니언 스트리트 한인 상권을 포함한 지역 아시안 소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미콴 유니언 상인 번영 회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플러싱 커먼스 공사 시작 이후 유니언 상권이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 복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은 유니언 상인 번영회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인 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사용처 및 사업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번 상권 활성화 작업에는 최소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BYOB 단속에 적발되는 한인 업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BYOB 업소들은 BYOB 시간 규정이 현실성에 맞지 않는다며 연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타운 의회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자정에서 오전 3시 사이 펠팍 그랜드 에비뉴와 브로드 에비뉴 선상 등에 위치한 식당과 노래방 등에 펠리세이스 팍 타운 BYOB 단속반이 들이닥쳤습니다. 펠팍 조례에 따르면 타운 내 식당이나 노래방 등 BYOB 업소들의 음주 허용 시간은 매일 정오부터 자정까지입니다. 몇몇 업소들이 자정이 지나서도 손님들의 음주를 허용하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BYOB 규정은 허용 시간에 음주는 물론 주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
돌려놓아도 안 됩니다. 규정을 어기면 최초 $1,000의 벌금형이지만 두 번째부터는 벌금이 두 배로 올라갑니다. 단속에 걸린 업주들은 벌금도 벌금이지만 손님들의 발길이 떨어져 우려하고 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경찰은 해당 업소의 업주뿐 아니라 손님들에게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손님들은 혹시나 경찰에 체포되진 않을까 하는 우려 등으로 업소를 다시 찾지 않는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특히 노래방의 경우는 저녁 식사 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자정까지만 음주를 허용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한편 펠팍타운 의회는 2013년 무산된 BYOB 시간 규정 연장 조례안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BYOB 허용 시간 연장 조례안은 평일 경우 정오부터 오전 2시까지, 주말은 정오부터 오전 3시까지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최근 미국 내 한인 가정으로 한국의 강아지들이 입양되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에서도 불법 강아지 공장에서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강아지가 생산되면서 관련 법안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애완견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일명 강아지 공장 문제가 뉴욕과 뉴저지주 일원에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주 의회는 최근 잇따라 관련 법안을 강화하고 강아지 공장에서 생산된 애완견들의 판매에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레이몬드 레즈니악 주 상원의원은 강아지 공장에서는 새끼를 무차별적으로 낳게 하기 때문에 각종 위생 및 질병 관리를 소홀히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뉴욕주 상하원에서도 최근 강아지 공장에서 생산된 강아지들을 동물 구조단체나 동물 보호소 등 비영리 단체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데려오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최근 뉴욕 뉴저지 일원에서는 한국에서 건너온 강아지를 입양하는 한인 가정들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는 식용으로 길러져 도살 직전에 놓인 대형견들이 구조돼 미국으로 입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지난 1, 2년 전부터 이른바 한국의 강아지 공장에서 생산된 후 버려지는 소형 애완견들이 대량으로 한국으로부터 유입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미동물 애호협회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도 모두 만 곳 이상의 강아지 공장이 있으며 매년 240만 마리의 강아지들이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운전자들이 요금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지패스 발급 지역에 따라 할인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지만 이를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았습니다. 뉴욕주에서 발급된 이지패스를 이용해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브릿지와 터널 등을 이용할 때 32%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저지주나 그 외 지역에서 발급된 경우에는 현금 요금과 같은 금액이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대로 뉴욕주에서 발급받은 이지패스로는 뉴저지 턴파이크나 뉴햄프셔, 웨스트 버지니아, 로드 아일랜드 등지에서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이지패스 발급 지역에 따라 할인 규정이 다르게 적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2에서 16년 MTA 교량과 터널을 이용한 타주 발급 이지패스 소지자 9,200만 명이 현금 통행료와 같은 수준의 요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지패스 할인 요금은 $5.76인데 현금 통행료와 같은 $8.50를 낸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차별적 할인 규정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고 있습니다. 각 교량과 터널에 붙여져 있는 이지패스 구매 안내 포스터에는 할인 혜택 규정은 설명돼 있지만 타주 발급 여부에 따라 할인 혜택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은 공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협회는 이지패스의 차별적 할인 규정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 미국행을 결정하는 가정이 많고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자녀만 유학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조기 유학 열풍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조건이 된다 해도 조기 유학을 보낼 생각이 있다는 응답은 최근 10명 중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기 유학 열풍이 거셌던 2006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득보다는 실이 크기 때문인데요. 조기 유학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유학에도 취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